어서오세요. 동해 가문의 핀 문어로 준비했습니다. 진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환입니다. 아, 요즘에 아마 새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 신경 많이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건강도 챙기고, 네. 아이들 입맛도 잡고, 아. 자,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식재료면 문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 문어 안에서도 귀하디 귀한 문어를 칭하자면 바로 피문어를 꼽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홈쇼핑 단독 구성으로 피문어와 참가리비 토탈 10팩을 준비했어요. 네네. 일반 문어 아닙니다, 여러분. 고가의 피문어. 피문어. 일반 가리비 아닌 참가리비 2팩 토탈해서 10팩 가져가시는데도 앱으로 들어오세요. 49,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자, 아마 조건 비교해보시고 다음번 할 때 구입할까? 그러시면 큰일 나요. 맞아요. 저희가 1월에 딱 한 번 있는 생방송이라 네. 오늘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실제로 팩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네네. 세척까지 다 끝난 상태라서 그냥 자연해동하시고 바로 드실 수 있게끔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자, 기회가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이제 그 네. 포털에다가 동해 가문을 딱 찍어보시면 네. 금액대가 아 장난이 아니구나. 동해에서 나오는 가리비와 문어 그래서 동해 가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의 깨끗한 자연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랐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왜 호텔에서 비싸게 먹으면 야 역시 비싼 값을 해 의미가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H호텔의 납품하는 브랜드 동해 가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근데 아 뭐가 달라져 다른 게 뭐냐면 세척과 증습, 해갑 이런 부분을 일반적인 그냥 물이 아니라 네.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증습까지 했기 때문에 네. 퀄리티가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 생각하셔서 문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맛을 위해서도 찾으시지만 기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건강도 한번 챙겨볼까? 자, 그러기 위해서 문어 드시는데 네. 그 안에서도 피문어입니다. 왜 11월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피문어가 왜 살이 올랐다 그러죠? 그쵸. 정말 맛 딱 좋은 그 시즌. 예. 찬바람 불고 추운 날씨, 우리 수온이 낮은 그때 딱 피문어를 건져 올리게 되는데, 예. 어휴, 워낙 굵직해요. 아마 마트나 백화점 가셔서 피문어, 요게 요만큼! 요만큼 잘라갖고, 그냥 소포장되어 있는 것만 한 팩 딱 드셔도 가족대가 맞아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쫄깃쫄깃 부드럽고 맛있어서 피문어를 선호하시죠? 자, 오늘 그 피문어, 네. 저희 홈쇼핑에서 준비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 가리비인데 아. 저희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가 입을 쩍쩍 벌리면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참 가리비 네. 사이즈 살짝 얘가 입을 막 살짝 움직이면서 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들어보자면 그지마가죠. 어떠세요, 여러분? 지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다 가릴 정도 주먹을 살짝 한번 들여 넣어볼까요? 예, 주먹 사이즈하고 비교해보셔도 네. 두 개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시죠? 자, 이런 정도의 참 가리비입니다. 아. 근데 보통 왜 가리비 딱 드시러 가시면 키로수를 재면 우리 껍질, 겉에 있는 해강 무게가 세다가 예, 그 무게까지 같이 재게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손질하는 게 우리 어머님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손질까지 다 하고요. 다 빼가지고 참 가리비 두 배 그리고 오늘 피문어도 무려 8팩을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데 사실 저 100g을 이게 가리비가 총 네. 200g 두 팩이거든요. 네. 100g을 넣기 위해서 폐각을 포함해서 1kg가 넘어간대요. 맞아요. 상당한 무게인데 다 손질까지 끝내서 보내드릴게요. 예, 그냥 편하게 우리 고객분들은 아 오늘은 문어 먹어볼까? 오늘은 가리비 먹어볼까? 이것만 선택하셔서 자연에서 해동만 하시면 돼요. 좋아요.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사이트 혹시 지금 검색 가능하시면 이거 딱 한번 검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해 가문 사이트 딱 치시는 순간 한 팩의 금액이. 한 팩의 금액이. 엄청날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네. 근데 댁에서 오늘 편하게 가져가시고 홈쇼핑에서 좋은 조건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포장도 그냥 한 장의 포장이 아니라 두 번 들어가요. 두겹 포장 이렇게 돼 있어서 전 그것도 굉장히 위생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네. 그냥 자연에서 해동하시면 우리 왜 그 반 건조 오징어 드시는 것처럼 네. 촉촉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으실 거고요. 그렇죠. 앞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꺼내가지고 초장에 딱 찍어갖고 드셔도 너무 좋죠. 자, 우리 어머님들이 하실 건 이미 중습 과정이 다 끝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해동만 하신 다음에 어머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보세요. 아우. 이게 피문어입니다. 네. 자, 손질과 세척, 슬라이스 다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가운데로 가서 초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네. 제 입으로 가볼게요. 어머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나는 좀 치아가 좀 안 네. 좋아서 네. 문어는 좀 씹어먹기 부담되던 그분은 네. 아마 피문어를 아직까지 못 드셔보셨나 봐요. 근데
우리 피문헌은 여러분 잔치상에 올리기도 하고요. 신기하다. 큰 명절에 조상님들 섬길 때 네. 예, 귀하디 귀하게 큰맘 먹고 올리는 게 바로 문어 중에서도 피문어였습니다. 아, 진짜 쫄깃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예. 약간 왜 꽃등심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넘금이 굉장히 저게 녹아드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아, 문어 중에 문어는 피문어다 얘기하는 아유, 이유가 있네요. 급이 다른데요. 자, 이번엔 가리비예요. 참가리비도 아래 속살이 두툼해서 네. 부추라든가 쪽파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데요. 육질 제대로죠? 이게 여러분 다른 요리한 게 아니라 아. 그냥 해동. 다른 세종인데 네. 촉촉하니 어머 사유 씨 뭘 지금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함을 잡아내고 동해 가문이 추구하는 건 바다에서 잡았을 때 신선함을 고객님의 식탁에 전달하는 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탕 같은 거 끓여 드시면 아직까지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렇죠 국물. 그럴 때 힐링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국물 내시면 국물도 더 진하게 해서 드실 수 있고 너무 아깝다 이렇게 예쁘게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채소랑 같이 넣으셔서 가리비, 문어 그리고 채소 송송 썰어가지고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여러분 아 국물 요즘에 아이들하고 매 끼니 때마다 밥 반찬 뭐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건 네. 진짜 럭셔리한 바로 그 밥 반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여기에 채소까지 같이 이렇게 싹 한번 올리자면, 저는 그럼 다른 반찬 여러 개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한번 맞춘다. 욕심을 좀 네. 내서 이 위에다가 딱 피문어를 한번 더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몇 점으로 성에 안 찼구나. 아니 아저씨. 근데 그러니까 고객님들 다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인 돌문어 물론 좋아요. 예. 네. 근데 돌문어랑 가격대가 완전 다르거든요. 피문어가 가격 차이도 날 것이며. 그리고 영양 따져가지고 또 피문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시원해. 여러분 왜 이제 검색창에 우리 금값 검색하시면 금시세라는 게 떠요. 알고 계시죠? 금시세. 와. 근데 문어를 검색창에 딱 치시면 예. 문어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래프로 쫙 해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피문어의 가치가 정말 금값 같구나. 그걸 또 한번 느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 건강 생각하셔서 맛 생각하셔서 피문어 비싸도 선호하시고 야. 아끼고 아꼈다 조상님들 섬길 때 올리셨는데 네. 이젠 댁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그때 달다 달 달아 맛있죠. 고소하고 네. 담백하고 너무 맛있겠다. 네. 저도 맛 좀 보고.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활용도가 워낙에 많아. 그냥 드셔도 좋고 예. 이렇게 탕으로 드시고 어머머머. 다르죠. 국물의 깊이와 진함이 국물부터가 다르네. 국물부터가. 반찬 같은 거로 국물에다가 같이 밥 말아가지고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세상에 어떻게 시원해요. 끝내준다 진짜. 그러니까 다양한 네. 요리할 때 아마 활용하기 좋고. 아마 맛이 꽉 찬 느낌을 피문어와 가리비가 들어가면 그 느낌들을 그대로 살려드릴 거고요. 예. 아, 요즘에 이제 아이들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잖아요. 네. 간식 같은 거. 근데 애들 예. 아, 맛있으면서 몸에 좋은 영양가 풍부한 게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냥 해동만 해갖고 딱 올려주시면 네. 아우 세상에 향도 너무 좋다. 예, 버터구이 가리비 가지고 버터구이 오징어가 아니라 진짜 고급 요리 되겠다. 참가리비예요, 여러분. 다른 가리비가 아니라 참가리비. 영양성분 듬뿍 갖고 있는 참가리비. 네. 이렇게 갖고 아우 마지막 뭐 둘이 동시에 다른 거는 서로들 먹겠다고 잘 안 하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 요 맛을 딱 보고 나니까 먼저 체가게 되네요, 진짜. 뜨거운 호흡 불어도 돼요? 공감 예술이다. 와, 좋다. 진짜 고소하고요. 살이 예.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워. 되게 육질 자체가 탱글탱글하고요. 아마 이제 안주라든가 우리 애들은 간식이라든가 너무 좋으실 텐데 자 지금 모시는 가리비가 무려 두 팩 문어까지 일반적인 문어 아니에요. 피문어를 여덟 팩입니다. 자 동해안에서 왔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100% 국내산 동해안의 피문어와 참 가리비를 맞습니다. 8팩에 2팩해서 토탈 10팩을 가져가시는데도 49,500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자 긴 시간 준비 못했어요. H호텔 납품기업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건가? 동해 가문 한번 검색해 보시죠. 팩당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네, 바로 이거예요. 문어. 자, 이것도 일반 문어가 아니라 그렇죠? 피문어 하면 많은 분들 아시죠? 가격대 자체가 달라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문어 딱 검색했더니만 왜 금값 검색하면 여러분 금 그래프로 금 시세가 실시간 시세가 뜨잖아요. 네. 문어도 똑같이 피문어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딱 뜨는 걸 보고 와 피문어가 이렇게 금값처럼 높게 쳐지는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맛이나 영양 성분을 따지시는 분들은 다른 문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식감도 완전히 다르고요. 예. 아, 실제로 한번 드셔보시면 그야말로 문어의 가장 갑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게 일반적인 바다의 연안에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네. 동해안의 한류성 차가운 바닷물에서 심해에서 잡는 게 이게 피문어이기 때문에 네. 가격대가 귀하고 어획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피문어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시사철 어획할 수가 없대요. 안 되죠. 예, 보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딱 어획할 수 있는 그 시즌이 탁 정해져 있고요. 그 시즌과 또 물이 올라 맛있을 그 시즌이 지금 딱 만났습니다. 그렇죠. 11월 이후부터 날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이 문어가 살이 오르면서 철이죠. 예, 단맛이 나기 시작한대요. 부드럽게 올라오는 그 살의 씹힘과 단맛이 딱 어우러지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때 그렇죠.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되면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럼요. 더욱이 이제 큰 명절 설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아. 설 앞에는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이 시즌에 저희 홈쇼핑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준비해드렸어요. 자, 피문어가 무려 8팩입니다. 자, 어머님들 바다 보신 다음에 내가 손질하고 세척과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네. 해강까지 다 끝냈고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낸 다음에 피문어 8팩과 네. 참가리비가 2팩에 따라가면 애들 반찬으로, 간식으로, 굉장히 특별한 요리로 다양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아유, 튀김이면 튀김, 아유, 그럼요. 전골이면 전골, 아니면 그냥 여러분 우리 초장만 해동해서 초장만 찍어주셔도 네. 맛있는 요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요리, 맞아. 건강한 간식. 자, 오늘 100% 국내산의 동해안 피문어와 참가리비예요. 네. 피문어 참가리비를 다 같이 가져가시는데도 49,500원입니다. 그렇죠. 자, 적립금 따져보시면 4,950원 더 아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은 금액이에요. 자, 근데 브랜드가 동해 가문은 H호텔 아시죠? 거기에 고급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한 분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관리하는 게 완전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한 팩당 금액대가 나오는데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야 이게 가격이 진짜 엄청나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피문어의 네.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맞아. 다른 문어가 아니라 피문어예요. 그리고 가리비도 다른 가리비가 아닌 참가리비입니다. 아, 그럼요. 자, 그 참가리비와 피문어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금액을 보시고도 네,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사서 먹자 하셨을 텐데 저희 홈앤쇼핑은 정말 비교해보신 분들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자주도 못 해드려요. 저희 1월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명절 꽤 남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찾아와요. 자, 오늘 미리 준비하셔서 선점해 주시죠. 저희 1월 단 한 번 방송 24분 남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동해안 앞바다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어? 그 문어 안에서도 피문어라고 하면 어유 그거 맛있는데 아마 입맛 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에이. 하지만 비싸서 그쵸? 명절 앞두고 그때 이렇게 딱 구입해갖고 우리 뭐 차례상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 모실 때 그때 딱 올렸던 그 피문어 아시죠? 그쵸. 자 오늘 홈쇼핑 오시면 피문어와 네. 참가리비가 함께 준비가 돼 있는데 좋습니다. 요 팩스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49,500원에 무려 10팩을 마련해드렸어요. 이게 피문어만
통한 10팩이 아니라 참가리비 2팩 해서 총 10팩을 저희가 맞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아, 가격대가 참 네.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네. 포털에 검색만 해보셔도 가격대가 뻔히 나오고요. 그쵸. 다른 곳이 아니라 아, 우리나라 동해 깨끗한 바다에서 건강하고 신선하게 자란 가리비와 문어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오늘 아, 사실 브랜드가 완전 다른 게 H호텔 아시죠? 엄청 유명한 호텔. 그 5성급의 납품하는 브랜드가 동해 가문입니다. 네. 퀄리티와 관리하는 방법이 완전 남다르거든. 심지어 동해안의 해양 심층수에서 해강과 세척, 증수를 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네. 사실 해양 심층수는 왜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생수로도 많이 사드시거든요. 그쵸. 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양 심층수가 나오는 곳이 흔치가 않죠. 맞아요. 고성, 울릉도, 독도 막 이 정도 돼야 해양 네. 심층수 쭉 끌어올려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자체가 고성에 있어요. 맑고 깨끗한 그 지역 고성에 네. 자 그 우리 강원도 동해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바로 그 문어. 피문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이즈 너무 큰 거, 예, 그거보다 좀 요 정도 적당한 걸로 갖다 주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아... 왜 피문어면 정말 사이즈가 되게 커서, 다리 요만큼! 왜 진짜 마트나 백화점 가시면, 한쪽 다리 요만큼 반만 잘라서 팩에 딱 넣어갖고 가격대가 꽤 나가요. 그렇죠. 그래도 맛있으니까 그거 잘라다 슬라이스해서 아이들 많이 주셨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 피문어, 손질까지 다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참가리비. 맛도 좋고 영양 좋고 이래서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 바로 그 참가리비. 홍가리비 다른 가리비 아니라 참가리비입니다. 와, 크다 크다.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얼굴을 이렇게 가릴 정도의 큰 사이즈. 네. 자 이런데 저희가 요 안에 그람수를 껍질 다 벗겨가지고 안에 알맹이 순살만. 그렇죠. 순살만 딱 넣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람수 비교해보시고 맛 한번 딱 보시면 와 진짜 내가 좋은 금액대에 잘 샀다 느끼실 거고요. 아, 물론이에요. 이 아이들 막 살아서 지금 계속 움직여요. 네. 근데 영양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꼭 함께하세요. 좋습니다. 맛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고객님이 받아보시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저희가 이미 증습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뜯으셔서 딱 이제 자연 해동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100g씩 저희가 담아드렸고요. 아, 저는 요거. 저는 가리비. 네, 저는 피문어. 근데 자연 해동하신 다음에 네. 요 포장도 여러분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중 포장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안에 이렇게 투명한 팩 딱 해갖고 개봉하시면 그 상태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 네. 어디 뭐 이동할 일 있으시면 이거 그냥 하나 가방에 딱 넣어갖고 가세요. 네. 그럼 가시는 중간에 휴게소 요즘 들르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그럴 때 그냥 딱 빼가지고 맛보고 맛있게 네. 드시면 돼요. 우리 촉촉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 그것도 전 너무 좋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숙회처럼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한번 맛볼까요? 아 근데 이게 아 너무 맛있어. 기가 막히네요. 네. 육질 자체가 또, 눈으로 보이는데, 예. 아, 부추 같은 거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예. 그럼 진짜 그냥, 예, 잔치상에 올려갖고 맛보는 것처럼. 맞아. 전문점에 예. 간 것 같은 느낌이 아, 들고요. 세상에나. 벌써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군침이. 많은 분들이 문어 중에 문어는 피문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식감도 예술이죠? 어머. 많이 씹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싹 녹는 느낌이야. 녹아 들어가.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육질 자체가 탱글탱글한데 너무 질기거나 너무 퍼지거나 그런 식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드셔보시면 아 먹기 너무 좋고 왜 어른들은 예. 그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드실 때 그럴 때 같이 곁들여도 많이 드시더라고 건강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 밥만 먹는 거 지루하니까 우리 면도 좀 삶아 볼까 하실 때 아. 면에 그냥 이것만 딱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갖고 요거 이게 뭔가 피문어 우양 라면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국물만 좀 일반적인 라면이 아니라. 그럼 진짜 근사한. 우리 바닷가 여행 갔을 때 맞아. 왜 해산물 라면, 네. 예 문어 라면, 문어 다리 반쪽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근데 대개서 여러분 피문어로 이렇게 갖고 우리 문어 라면 해산물 라면 해서 드시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온 거 생각나네요. 네. 좋죠. 아, 국물의 깊이와 네. 진함이 되게 국물의 그 문어의 쫙 고소함이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거는 아 일반적인 물론 돌문어도 좋지만 네. 그 귀하고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피문어기 때문에 그 맛을 아시는 와우. 분들은 가격대가 대박이다 알아보실 것 같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문어도 좋지만 버터구이 가리비로 아 예술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철판에다가 아 녹여가지고 예, 뭐 대게상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 진짜 영양 간식으로 네.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어, 입맛 잡아요, 식감 잡아요, 거기에 영양 잡아요.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들 겨울방학에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맨날 빤한 간식 말고 네. 그리고 밥 반찬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사 두시면 그렇죠. 밥 반찬으로도 쓰시고 영양 간식으로도 먹이시고 맞습니다. 두루두루 활용하기 딱 좋으실 겁니다.